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인쉐핑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배철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인쉐핑의 람보브라는 지역입니다. 이 람보브라는 지역은 제 학교랑 걸어서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1.5룸 같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월세는 한 달에 약 5,300크로나, 한국 돈으로 하면 약 7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여름 6월, 7월에는 또 월세가 무료라서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죠? 인쉐핑은 아무래도 도시가 작은 도시라서 사람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아, 이제 다 왔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관에 키태그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 방을 한번 탐험을 해볼까요? 네, 이곳이 제 방입니다. 어이쿠, 방이 좀 어둡네요. 불을 켜볼까요? 제 동거인에게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헤이 구글, 불을 다 켜줘. 네, 제 유일한 동거인 구글 미니가 불을 켜줬네요. 저는 이제 구글 스피커와 스마트 램프를 설치해놔서 이렇게 음성으로 불을 켜고 끄고 있어요. 이게 입구 왼편에 보시면은 네, 신발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가구를 이제 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 이 신발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위쪽에 신발을 넣을 수 있고 아래쪽에도 신발을 넣을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깔끔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방은 이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뭐 특별한 점은 없지만 혼자 살기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입구 오른편을 보시면 주방 역시 혼자 살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작은 싱크대 옆에 냉장고가 있고요. 이런 주방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입주할 때 설치가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식재료들, 제 칼, 그리고 밥솥, 제 아침을 책임지는 커피포트, 그리고 주목해야 될게 튀김기인데요.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치킨과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제 간단하게 조리를 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방을 개인 바처럼 만들고 싶어서 구매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TV가 있고, 아래에 게임기도 있고, 반대편에 보면은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방을 살짝 구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장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위에 보시면은 네, 데코용 의자, 드링크용 각종 술들이 있고요.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놓고 요즘에는 칵테일에 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쉐이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술을 제조해서 마셔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2층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경치가 꽤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와 시야가 팍 트여 있죠? 정말 이런 자연환경은 스웨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하루에 20시간 넘게 생활하는 침실로 가볼게요. 처음에 보이시는 거는 네, 에어컨인데요.
제가 올 여름에 구매했지만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쓴 에어컨이 여기 있어요. 오래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쓸 일이 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책상.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모니터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또 보면은 침대가 있는데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싱글 사이즈지만 확장이 가능해요. 이렇게 아랫부분을 땡기면, 짠! 네! 이렇게 더블 침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혼자 자니까 귀찮아서 확장 안 하지만요. 자, 이제 저희 아파트의 다른 공간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빨래방인데요. 뭐,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 방에 세탁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용 세탁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탁실은 이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예약된 시간에는 이렇게 문이 잠겨서 오직 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탁기가 두 대, 그리고 건조기가 하나, 그리고 또큰 건조기 하나 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이제 가볼 곳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볼까 하는데요. 혹시 처음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통 역시 키 태그를 찍어야 문이 열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한번 버려볼게요. 제 가지고 있는 키로 찍고 문을 연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 봉투에나 버리면 안 되고, 특별히 정해놓은 이제 그린백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돼요. 자,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창고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역시 키로 잠겨져 있고, 키 태그를 찍고 안에 들어가 보면 분리수거를 하는 창고가 보입니다. 이제 컨테이너마다 물품을 나눠져 있고요. 제가 스웨덴어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 그림으로 있어서 대충 눈치껏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유리, 보는 것처럼 유리나 플라스틱, 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는 이제 온 김에 쓰레기를 조금 버리고 갈게요. 네, 지금까지 스웨덴 린쉐핑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배철용의 랜선 집들이 영상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